안녕하세요, 백선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 운이 안 좋은 까진이 관상 2를 준비했습니다. 1은 이미 제가 동영상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관상학에서 이분 뭘 뜻하냐면, 첫째, 출락관입니다. 출락관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간다는 뜻이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출락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볼때 주로 보는 것은 눈을 보고, 여자는 주로 입을 보고 관상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가정운을 보는 것입니다. 애정도죠. 왜 가정운을 보냐면, 우리 얼굴이 있다 그러면 이마는 하늘이죠. 하늘에서 기운이 산을 타고 인중 도랑을 거쳐서 이 바다, 입인 바다를, 바다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입을 가정운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밖에서 나갔다가 다시 모이는 것이죠.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정운을 보는 것입니다. 입은. 이런 입이 까졌다. 까진 것은 좋은 게 결코 못 됩니다. 입은 단정하고 두터워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위아래가 잘 다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데, 요 아래가 이렇게, 요 인물의 입이 이렇게 까져 있죠. 이런 것은 가정운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자녀와의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은 출락관이라고 그랬죠? 음식이 들어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입이 단정해야 되는데,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상이 좋다고 할수 없는 그런 관상입니다. 조화 균형이 잘안 맞는 거죠. 관상을 살필 때 전체적인 조화 균형을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조화 균형이 깨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풍파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음인입니다. 범죄자이시죠.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입이 반드시 단정해야 됩니다. 위아래가 잘 맞아야 되고 두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보다 약간 큰 것이 좋죠. 오늘은 결혼운이 안 좋은 까진 입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